2012년을 앞두고 2011년 해결 안 된 고민, 이 해결의 책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만. 김경호 씨는 경험해 보셨죠? 예, 저는 한번 해봤으니까 신기하기도 했고요. 예. 저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김경호 씨도 많이 놀랐어요. 적극 참여해주셨었죠. 예. 좋습니다. 우리 저 바비 씨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예. 제 고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결혼할 여자가 연말에 제 콘서트에 와서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와서 첫눈에 반해서 1년간 동안 사귀다가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아, 이제 질문이 좀 책이 알아들어야 돼요. 책이 알아들어야 돼요. 예. 질문?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손을 올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책을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 저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자, 보십시오. 좋은 타이밍. 아, 시간이 나오잖아.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건희 하나 할게요. 건희가 아니라 신뢰가 될 수 있을까요? 뭐요? 김규리와. 아유, 한번 해봐. 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재미로 하는 건데. 그렇지, 뭐, 예, 그렇지. 당연 말고. 김규리. 혹시 김규리 아닐까? 아닐까? 김규리와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김규리와 잘 될 수 있을까? 김규리가 제 여자친구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셋! 어휴. 오, 뭐야. 왔다 왔다. 잘 나왔어요? 뭐예요? 아니죠. 자, 잘 될까요? 이미지가 확 바뀐다. 오! 오! 바비킴이든 김규리 씨든 두 중에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원래 만나면 좀 서로 닮아가고 막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좋은 타이밍에 이어서 이렇게 또 이미지가 야, 바뀐다가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렇죠. 예? 나도 좀 해봐요. 진짜 신기해. 도현 씨. 궁금한 거 생각해봐. 예, 윤도현 씨. 나도 해봐요. 윤도현 씨도 예. 이제 꼭 앞사람 하는 걸 봐야. 뭐가 고민이세요? 뭐가 고민? 연습실 청소 때문에 맨날 싸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연습실 청소하시는 예. 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될까. 너무 지금 본인들이 다 하세요? 직접? 지금 우리가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 예. 청소를 우리끼리 그냥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연습실 청소를 우리끼리 그냥 해야 될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끼리 되게 신중하게 예. 앞에 누가 계신 이건, 것처럼 이건 정말 이렇게. 고민이시네요. 예. 자, 하나, 둘, 셋. 연습실 청소를 우리끼리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봐요. 뭐야, 저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늘 컨디션 좋네. 좋네. 이거 우리끼리 예. 청소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자, 몸이 고달프다. 청소하시란 말이다. 하면은 몸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몸이 너무 고달프시면은 그런 분들의 도움을 하라는 거. 아니 아니죠. 청소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할까요? 그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애매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요. 뭐 전화 통화하세요? 예. 고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해야 될까요로.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전문가의 이건... 도움을 좀 받아야 될까요? 그래요. 알아들으셨겠죠. 아이고 나왔네. 진짜 나왔어요. 진짜. 예. 확실합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확실해. 청소를 해주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고용을 해야 할까요? 확실해 보인.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네. 아 그럼 그래.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청소를 직접 하면 되는데 몸이 고달프니까. 그렇네요. 그냥 그러지 말고 전문가 네.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라. 전문가 한번 받아보시죠. 네,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신기하네요. 예. 김경호 씨도 혹시 뭐 궁금한 있었던 혹시 고민 또 있으세요? 초대를 다시 해주셔서 제가 이 기회를 다시 제공받을 줄 몰랐는데 네. 뭐니 뭐니 해도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은 나가수입니다. 나가수죠. 예, 제가 이제 4라운드를 남기고 있거든요. 아 마지막. 그래서 명예를 꿰 졸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아유 이거 정말. 야 이거는 해봐야 돼. 빨리. 이거는 정말. 예, 올리세요. 이제 나머지 경연을 통해서 제가 과연 명예롭게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명예롭게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형, 이거 잘못 나오면 징크스인데요. 너무 센 걸 했네. 야, 근데 이거는 애매하네요. 이런 이제 대답이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냥 예. 하는 거니까 예. 그냥 근데 대답이 재밌긴 할 거예요. 예. 제가 명예 졸업할 수 있을까요? 가요. 그랬더니 책은 이렇게 하네요. 집안일이나 집중해라. 아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아니 뭐 탈락한 거 아니야? 기분이 어땠었는데? 저도 탈락하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잘 모르네. 얼굴 하얘지셨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라는 건데 얼굴까지 이렇게 하얘지시면. 후반님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요. 바비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바비는 몇 차 남았죠, 이제? 5차 끝냈고 6차로 가는 거죠. 자, 바비킴이 명예 졸업 할까요? 자, 바비킴이 명예 졸업할 수 있을까요? 지심을 담아서. 자, 하나, 둘, 셋. 종계 나오도 부담이고.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남은 무대를. 아니 이게 맞더니 그 원칙을 지켜. 네,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 차라리 저 대답이 낫지. 난 뭐야. 집안일이나 하지 마세요. 혼자서 살림하기도 지겹다. 뭘 더 아니래. 집안일이나 하지 마세요. 김경호 씨가 집안일 이제 지겹다. 뭘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참 정말. 아니 우리 저 두 분도 혹시 2011년 이게 마지막이에요? 해결의 책? 아,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책한테 물어봤던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네. 제가 처음에 그 이 트레이닝복을 벗을 수 있을까? 벗었잖아요. 네. 뭐 좀 궁금하시고 있으세요? 정말 2012년에는 두 분에게 특기가 엄격해요. 네. 이 2012년에는 좀 지금까지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12년에는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진지하네요. 네. 우승민 씨가 처음으로 지금 이를 꽉 깨물고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아, 이게 좀 진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2012년.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장은 없다. 제가 열심히 하게 달리. 그렇죠. 보장은 없다. 희망이 있네요. 네. 네. 차라리 저 대답이 낫지.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노래는 그 대답보다 낫네요. 우승민 씨,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 열심히 하지.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죠. 네. 네. 저 그러면 우승민 씨가 징글벨을 조금 예.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하죠. 흰 눈 사이로.